아시아문화원은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160여 명의 직원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직원 70여 명이 지난달 30일 계약이 만료돼 모두 문화원을 떠났습니다. 경영 부문을 담당하는 정규직만 남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하던 비정규직은 모두 문화원을 나가게 된 겁니다. 한 300여 명 정도가 정규직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괜찮잖아요. 기간제로 일했던 친구들이 거의 다 나왔거든요. 아시아문화원은 지난 2015년 10월 출범 당시 함께했던 기간제 직원 계약이 한꺼번에 만료되며 빚어진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추가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한 달째 콘텐츠 제작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콘텐츠 제작의 연속성도 문제입니다. 아시아문화원 출범 당시 고용 승계가 안 되며 한 차례 끊겼던 콘텐츠 제작 방향을 새로운 직원들이 뽑히면 다시 수립해야 할 형편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 만료하고 새롭게 그 재계약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그 콘텐츠와 연구 그리고 그 창제작 업무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아시아문화원이 예견된 핵심 콘텐츠 제작 인력 유출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 정규직 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문화전당 활성화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